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이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건선 가운데 환선 사업을 중단하고 고기능 제품 위주로 사업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은 내일부터 환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는데요. 환선 사업의 종류로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신사업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LS전선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높은 전압과 열을 견딜 수 있는 각선 등을 개발하면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아이오닉5와 EV6의 각선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선 사업을 접고 각선과 고기능 건선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LS전선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약 개발 기업인 메드팩토가 개발 중인 항암제 벡토서팁에 대한 전이성 임상 위암 환자 임상 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연구팀은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화학 항암제인 파클리탁셀과 벡토서팁을 병용 투여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병용 투여한 집단과 파클리탁셀만 투여한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절제 수술이 이력이 있는 전이성 위암 환자군에게는 병용요법이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메드팩토는 이번 임상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 위암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연구자의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의 방향을 더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메드팩토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이 보유한 흥국화재 지분을 추가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흥국화재의 주식 1,270만 7천 주를 취득했는데요. 이 금액은 총 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지분율은 기존 19%에서 39%로 확대가 되고요. 또 일대 주주인 흥국생명의 지분율은 59%에서 40%로 낮아집니다. 태광산업은 최근 주가의 하락으로 저평가된 흥국화재 주식 투자하면서 향후 가치 상승과 지분법의 이익을 노렸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투자 수익과 또 중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태광산업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룹 계열사 지원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몫을 희생한다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에이프로젠이 미국 현지 FDA 승인 공장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에이프로젠은 해당 공장 인수를 위한 1차 입찰 제안서를 매각 주관사에 제출하고 또 후속 실사 등을 통해서 인수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이 에이프로젠은 실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인수 대상 공장이 현재 보유한 상업 계약의 잠재적 가치와 가동률 그리고 공장 시설의 추가 확장 등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이번 미국 공장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국 공장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에이프로젠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